최악의 기록을 낳고 있는 오미크론은 콧물, 두통, 재채기, 그리고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델타보다는 증상이 가볍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인데 그렇다고 방역을 느슨히 했다가는 의료체계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. 최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오미크론에 걸리면 콧물과 두통, 기운 없음, 재채기와 인후통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. 또 발열과 미각, 후각 손실은 델타처럼 심하지 않고 주로 상기도 감염이라 중증 폐렴 환자는 없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. 정부는 오미크론의 중증 화율이 낮고 3차 접종률도 인구의 50%를 넘은 데다 치료제도 공급돼 위중증 환자는 급증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시민들은 오미크론 감염에 경계심을 늦추는 듯한 반응도 보입니다. 확실히 좀 더 무뎌진 건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감기처럼 겪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. 이렇게. 경미한 그 뭐 감기 증상 정도로 조심하되 뭐 일상생활을 해도 되지 않을까. 하지만 정부는 방역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연일 호소합니다.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할 것입니다. 중증 화율이 낮아도 확진자가 늘면 중환자도 늘 수 있어 의료체계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. TV조선 최은영입니다.